이제 많은 한국에 성장하신 탈북하신 분들이 개명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명이나 별명을 많이 쓰면서 그런 그쪽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어떤 특히 주연의 주인공 엄마에 대한 이름을 놓고 싶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해놓은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정체성 자체가 모호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인물이 더 중요했고 그분의 모습이 더 중요했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극복하느냐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